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7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. 이에 따라 김 총리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공지 메시지를 통해 전했습니다.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소감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 이어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총리로서의 공식 업무 수행을 시작합니다. 앞서 김 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표, 반대 5표, 기권 1표, 무효 2표로 통과됐습니다.